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하얀 봉선화가 제 키가 정말 제 허리춤에 올 만큼 키가 많이 컸어요. 원래 겹봉선화는 어떤 사연 때문에 폭망했는데 하얀 봉선화 이 혹겹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속에도 노란 점을 딱 찍어주니까 예뻐 보입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루드베키아의 꽃잎들이 이렇게 쭉쭉 쳐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 수국들이 이제 지면서 목수국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목수국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죠? 색감이 깨끗하고 예쁘죠? 이 라인라이트는 이 색깔에서 그대로 질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위에 아랫돌이 이렇게 잘라가면서 키우면 목대도 튼실해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바이텍스 꽃이 한 차례 꽃핀 자리 보이시죠? 한 차례 피고 또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또 피어주는 아이고 또 꽃, 곤충들에게 이로운 식물이라 이게 정원에 이제 권장할 만한 그런 밀원 식물입니다. 이런 거 많이 심어줘야 귀한 꿀벌들도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피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비롭죠.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이란 정말 우리가 정말 알수 없을 알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 블루 사파이어가 묵둥이가 되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꽃대를 다 메꿔 있습니다. 진짜 한아름으로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요. 정말 작년에 여리여리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엄청 씩씩하게 번식도 많이 하고 꽃대 올린 거 보세요. 꽃대 많이 올렸죠. 색감도 참 신비롭고 모습도 아주. 오, 저 어제 뱀을 봤는데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봤습니다. 정말 꽃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거 보세요. 색감도 독특하고 뭐 새가 입을 딱 벌리고 있나요? 그죠? 이런 꽃들이 계속적으로 피어납니다. 아, 이 자리가 멜람포디움 작년에 있던 자리인데 이왜안 나나 했더니 얘들이 늦게 사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의 집에는 다른 집에는 막 꽃이 피고 있는데 이제 막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몇개 화분에 올려 뽑아서 옮겨준 아이들도 이제 꽃 피우려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금관화 같아요. 금관화 작년에 씨 나눔하고 여기저기 씨 날아가가지고 옆 바닥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왜 금관화는 안 나오는 거야 하고 있었더니 여기저기 날아가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중간하게 잘랐었는데 동땡이 이렇게 예쁘게 미용을 해놨네요. 예쁘게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 다듬어 놨죠. 요 어린 아이들은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질화되고 수영 다듬으면서 이렇게 키우면 아주 멋진 나무가 된답니다. 요즘 한창 블루세이지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네요. 이 블루세이지도 해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꽃지황입니다. 아, 무거워서 그냥 아래로 가지가 쭉 쳐져 있네요. 요 덴드론, 요 뾰족히 입술을 빨간 립스틱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참 좋아서 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새시화가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도 월동은 못하지만 이렇게 잘 자라요. 줄기처럼 쭉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꽃도 오랫동안 많이 많이 피어주는 아이죠. 진짜 꽃 많이 피었죠. 비를 맞아서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아이들입니다. 이 팝콘 베고니아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그렇게 예쁘죠. 또 씩씩합니다, 아주. 해를 많이 봐도 씩씩하고 비를 많이 맞아도 씩씩하고 이러다 햇빛 나면 더 씩씩하고 예뻐지죠. 꽃도 많이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와인컵 지선이는 제가 싹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잎이 올라오면서 훨씬 깨끗하고 이쁜 잎을 올려주고요. 또 지금부터 시작하면 꽃을요. 꽃 보이시죠?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고 또 씨 발아도 되고요. 또 꽃이 발아들 뿐만 아니라 삽목도 잘 된답니다. 아, 진짜 핑크, 핑크하니 예쁘죠? 부영입니다, 부영. 제가 이 꽃 색감도 좋아하고, 이 꽃이 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위에 꽃 맺은 것 좀 보세요. 아, 속에 꽃들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 오이 좀 보세요. 오이가 너무 깨끗하고 이쁘게 열리죠? 오이 이파리도 엄청 씩씩합니다. 우리 조카 손주가 학교에서 심기 하잖아요. 가져온 거 여기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오이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달리는 모습도 예쁩니다. 옐로 엔젤이 햇빛이 없으면서 이렇게 다물었어요. 이 와인꽃 지선이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하엽도 못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자르지 않고 조금 잘라줬거든요. 조금 잘라줬더니 이 아이 꽃 피는 거 보세요. 겨울에도 계속 온도만 맞으면 꽃을 계속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오는 빛 속에서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줬죠. 와인컵처럼 생겼다 해서 와인컵 쥐손이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아부틸론도 여전히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개미가 놀러 왔네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부틸론이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 사서 이렇게 키우면 계속 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 자라줍니다. 아이는 작은 아부틸론 너무 색감도 어쩜 이럴까요, 그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키가 쭉쭉 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부틸론은 또 한 번씩 잘라주면서 크면 키우면 아주 계속적으로 꽃을 피워주고 너무 색감이 예뻐서 기분이 좋아지는 꽃나무예요. 목베고니아 조금 큰 화분에 심어서 옮겼더니 그새 이렇게 반 그늘에 있다가 이렇게 햇빛 이제 속에 햇빛으로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아이는 베란다에서도 아주 잘 크지만 이 햇빛도 햇빛에 내놔도 그다지 문제가 없거든요. 조금 키워서 이제 소소한 일상 구름이네 소소한 일상방에 보면 아주 이렇게 제 손에 다 받칠 수 없는 큰 꽃을 올려놓은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다시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목베고니아예요. 삽목해서 키운 아메리칸 블루 예쁘죠. 또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삽목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삽목 잘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고요. 순둥하답니다. 겨울에 약한 대신 여름에는 굉장히 강한 꽃이에요. 와, 그냥 꽃송이 크죠? 여러분들께 이 목수구 한 다발 선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그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